KDDX 사업에 첨단 함영 연구를 했어요. 선수 방향 거꾸로 이렇게 양 옆에 날개처럼 선체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 스텔스 플러스 까지 가는 거죠. 일단 스텔스라는 게 피탐성을 낮춘다는 건데 적으로부터 탐지될 수 있는 걸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스텔스 기능에는 RCS도 있고 IR도 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URN이라고 이제 수중방사 소음까지 있어요. 함정에서 발사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배를 스텔스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CS라는 건 레이다 반사면적이라고 해서 레이다에서 쏘는 신호를 튕겨내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이게 군함인지 어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고요. 작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IR은 이제 함정에서 발산하는 열을 적외선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 열을 숨기는 만큼 주변 환경이랑 구분이 힘들어지는 그런 신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배에서 약간 그 뱀처럼 열로도 네. 감지하는 거네요. 네. 그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URN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방사 소음인데 네. 수중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프로펠러의 소음도 있고 여러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수중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소음을 줄이는 능력이거든요. 아, 그러면 배에서 말도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계류 소음이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워낙 커서 그런 소음들을 통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KDDX 사업 개념 설계를 수주를 해서 수행을 했고 2016년도에 첨단 함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해군이랑 함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함정의 형상을 보면 다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해서 일반 배처럼 생긴 형상을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생긴 이제 함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들은 인버티 바우나 그리고 또 삼동선형이라고 선체가 세 개가 있는 거 그 외에 또 텀브롬 타입이라고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모양을 갖다가 새로운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 원래 기존의 바우 형상이 이제 선수 방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거꾸로 돼 있는. 파란 관통형으로도 불리는 이 함영을 적용을 하게 되면 파도를 이제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정이 파도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생기는 요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도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피탐 성능이 향상된 함정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삼동선형이라는 건데 주선체가 이렇게 있고 양 옆에 날개처럼 보조선체가 구성돼서 물에 닿는 부분 선체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판 면적을 넓게 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주선체만 가지고 있으면 네. 갑판 면적이 이만큼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양 옆에 이만큼 또 보조선체가 있기 때문에 네. 갑판 면적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헬기 갑판이나 이착륙할 수 있는 면적도 늘어나고 또 파도가 높은 컨디션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어서 그 연안에서 항해할 때 작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한 함형은 텀브롬형이었습니다. 보통 함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밑에서 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텀브롬형은 이렇게 수선면에서부터 역경사로 올라와서 네. RCS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함형입니다. 미국 주말특급 구축함을 예로 들어보면 함수 부분은 인버티드 벌브를 적용했고 횡단면은 텀브롬형으로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함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중에는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던 배들도 있습니다. KDDX 사업에는 워낙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함형 측면에서는 기존에 검증된 함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결국엔 뭐 저희가 개념 설계했던 함상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럼 KDDX 그 다음 사업이 나온다면 새로운 함형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DDX-S라고 이제 불리게 될 그런 사업도 이제 인버티드 함형을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KDDX-S가 스마트라는 얘기인데 KDX-2 충무공 이순신함의 이제 대체 전력이 될 사업이죠. 스텔스 플러스 스마트까지 가는 거죠. 요즘 모든 게 다 융복합의 시대잖아요. 사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검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자신 있습니다.